인도 모디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 중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면전에서 할 말을 했는데요.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에 무고한 어린이들이 죽어갔다고 꼬집은 겁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5년 만에 러시아를 찾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반갑게 포옹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골프 카트를 몰며 관저 주변을 안내하고 영예의 훈장까지 수여합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자리에서 모디 총리가 소신 발언을 하자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잔하니 होती है तो बहुत पीड़ित होता है. लेकिन उसमें भी जब मासूम बच्चों की कत्ल होती है, मासूम बच्चों को मरते हुए देखते हैं, बम बंदूक और गोलियों के बीच. 회담 전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키이우 어린이 병원 등에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감행한 것을 지적한 겁니다. 쓴소리가 이어지자 푸틴 대통령은 머리를 극적이거나 눈을 껌뻑이는 등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답변도 짧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공습으로 최소 43명이 숨졌다고 밝힌 가운데 현지 시각 어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에서도 러시아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Abundantly clear, Putin is not interested in peace. 러시아는 이번 인명 피해가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이 병원에 추락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